아,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오늘의 정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몬스터는 13만 마리 정도를 잡았으며 잼스톤은 84개를 먹었습니다. 잼스톤은 480에서 564까지 84개를 먹고 사냥 시간은 14시간이긴 한데 이것저것 하더라고 잘못 잡았습니다. 물방울석 와 물방울석 몇개 먹었는 줄 아십니까? 물방울석 11개 먹었습니다. 와 깜짝 놀랐네. 와 물방울석 언제 이렇게 많이 먹었지? 야 물방울석 11개를 먹었습니다. 저도 깜짝 놀랐네요. 야 씨.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. 와 메소는 한 6억 7억 먹지 않았을까? 아 이게 원래 계산하고 있었는데 중간에 이게 좀 섞여가지고 오늘의 판매 물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 어제자 올린 거죠? 무기 이제 토드장사한 거 1억 5천에 팔렸습니다. 이게 얼마 들었더라? 기억이 안 나네. 어쨌든 팔렸고요. 팔린 아이템 간단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레전더리 쉬프 슈즈 팔린 아이템 간단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팔린 아이템 32억 2,222만 원에 뭐라는 거 팔렸고요. 이 아이템 불과 하루 이틀 삼 뭐라는 거야? 여기 있는데 어딨냐 내가 산 거? 잠시만요 찾아보고요. 여기 금방 있을 텐데. 아 여기 있다. 26억에 사서 하루 만에 32억에 팔았습니다. 야 남는 거 얼마냐고? 26억, 27억, 28억. 한 4억 정도 남겠군요. 바로 하루컷 좋았습니다. 그리고 팔린 반지는 마이스터링 아행메에게 MP 55억에 판매했습니다. 이거는 옛날에 사가지고 나도 얼마에 주고 샀는지 기억이 안 나요. 내 느낌상은 이득을 보진 않았을 것 같고요. 55억 주고 팔았으면은 그냥 추세 보면 나쁘지 않게 판것 같아요. 아행메에 골텟이 60억이니까 5억 정도 스탯 없이 팔았다고 생각하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아 이거는 이제 아까 얘기했고 이건 노작을 판매하였습니다. 아, 그렇습니다. 이상입니다. 감사합니다.